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위대한 말씀 63번째, 예수님의 어록을 따라갑니다. 오늘은 천국과 어린아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어디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부엌에? 네, 밭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의 외적 속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또 하나의 겨자씨가 큰 그늘을,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은 천국의 외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말씀 이제 18장의 말씀에서는 천국의 내적 속성입니다. 천국 사람들의 이야기.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어떤 환경적인 개념보다도 천국은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 그 자녀들의 공동체,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는 지옥은 보통 유황불 얘기도 많이 하죠. 예, 저는 유황불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엄청 뜨거운 불일 거다라고만 생각하죠. 예, 지옥은 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국은 뭐 얘기, 물 얘기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오죠. 예, 천국에 대한 얘기할 때 뭐 물, 구름, 경치, 폭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천국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대신에 천국은 천국에 간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천국은 뭐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준다느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절대로 못 먹는다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천국은 뭐 경치, 불 얘기, 물 얘기 전혀 없어요. 사람 얘기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천국은 그렇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할 때에 그곳은 허련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눈 나쁜 양이 그러나 청력이 좋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천국은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아서 모자람도 그리고 남음도 없는, 좋은 가구일수록 보니까 부품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저렴한 것들을 옛날에 대하고 살다 보니까 뭐 조립 가구를 사고서도 뭐 몇 개 남겠지,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잊어버리면 안 맞아요. 딱 맞는 거. 좋은 퍼즐은 하나쯤 여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각자 하나의 자리에만 들어가서 딱 맞는 거죠. 천국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공동체, 바로 그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이 천국 안에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들이 그 천국을 순화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시민들이 바른 태도,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예, 천국은 손상됩니다.
천국은 장애를 일으킵니다. 마치 암세포가 더 이상 건강한 생명의 세포들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할 때 암세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죽여가는 것처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천국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작은 천국입니다. 작은 에덴이에요. 에덴이 왜 파괴되었느냐? 예, 그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 에덴이 파괴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고 천국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예, 그 천국 백성, 그 지체된 제자들에게 뭐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면서 얘기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그 주제를 나누자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지요? 슬프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질문에 몰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여러분도 그런 데 관심 있나요? 아니라고 하실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당신은 누구보다 못하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에는 눈이 번쩍 커질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죠?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왜 나를 가지고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내가 언제 누구보다 낫다고 했나요? 나한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언제부터지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뭔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죠. 이 얘기가 결국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의 속생각이에요. 제자들이 뜬금없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요. 그들이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공동체 12명 중에서 내가 누구보다 못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물어본 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지요? 혹시 베드로 같은 사람 얘기하려고 하시나요? 예, 그러면 저는요? 예, 저는 따라지예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게 좋았어요? 가만 보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왕따 분위기 같아요. 제가 할 일은 더 없는 거죠? 약간, 예,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니까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불쾌해졌죠. 야, 이거 뭐 판이 왜 이래 이거.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 예? 왜 꼭 갈 때 왜 베드로, 요한, 야곱의 세 명만 데리고 가냐고. 예수님 아예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의 보상은 뭐죠? 그 나라를 언제 이루시죠? 그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지요? 내 역할은 뭘까요? 예. 여러분, 그들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까,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고자가 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당연히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 가든지, 예, 교만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예, 어리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교만한 사람 가지고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참 듣기 어렵죠. 옛날에는 대단했지. 그 얘기는 참 듣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보다 더 듣기 힘든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아주 비통하고 쓰디쓰게 계속 얘기하는 것, 그건 더 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단은 바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비통한 마음 가지고 일하기가 훨씬 좋아요.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데 겸손한 어린아이,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한 삶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이 겸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겸손은 먼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대상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비하해야 될 어떤 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자기를 그렇게 확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이고 추락입니다. 절망이고 추락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추락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추락시키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또 겸손은 뭐가 아니냐면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잘하지 나는 못해요. 당신은 뭐 다 갖췄지 나는 갖추지 못했어요. 당신은 앞에 나서서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지 나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자기를 위축시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다 웃고 있는데 한 사람만 아주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건 공동체의 하모니를 깨트려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추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비하나 상대적으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겸손이 또 아닌 것은 겸손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을 감정의 상태,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전에 그 장평훈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겸손이란 아마 감정의 상태일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저는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정말 건강하지 못해요. 주님 저는요 정말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자기 마음이 또 자기가 너무나 좋아. 그래가지고 그 마음 속에 확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감정적인 상태이죠. 근데 그 감정적인 상태는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 것을 마음의 상태, 물론 마음의 상태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울렁거려요.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 밤에 저도 그래요. 저녁 때 울렁울렁거리고 굉장히 이게 기분이 하이퍼해집니다. 그죠? 저녁 안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냥 막 10리쯤 달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나쁜 일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앤 모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건들면 싫어요.
그리고 그냥 기분 나빠.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Nothing more than feeling. 그 노래 모르시죠 여러분? 예. 어쨌든 넘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감정. 네. 그냥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오늘 아침 기분 나빠요. 뭐 사단의 시험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그렇게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영성의 사람들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 나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할 때 우리들의 가슴부터 움직여요. 가슴부터. 마치 장이 꼬이듯이 내 안에 어디에서부터인가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고 회오리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고백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될 때 그 은혜가 확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결단하고 확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이 감정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슬픈 상태, 그죠?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인생엔 보장이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쓰라리듯이 막 은혜가 돼. 막 내 인생에 보장하고 나는 막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은혜가 돼요. 예. 약간 뺏긴 마음. 이것은 겸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약간 아픈 상태인 것 같아요. 힐링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요. 아마 동네 아이였겠죠, 그죠? 무명의 아이. 뭐, 베드로 집 아이나 뭐, 그거 아니고요. 뭐, 제사장 집 아이. 예수님이 그런 아이, 보잘것 없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예수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는 코울리기에, 그죠? 신발 안 신고 코울리게 그 아이들이 해죽해죽 웃으면서 별 생각 없는 동네 아이, 데려다가 앞에다 세우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아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리 와, 그러니까 쭈뼛거렸으면 걔가 왔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놈 자식 이러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리 오렴. 그런데 약간 이렇게 수줍어하고 그리고 소심이 그런 애들 같으면 안 왔겠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갈까 말까 하는데 옆에 가 그러니까 뒤로 이러면서 버팅거리면서 그러지 마 새끼 그리고 안 갔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너 이리 와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깨를 딱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할까요? 표정이 아주 장난기 어린 얼굴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너무나 연신 신이 나가지고 장난스럽게 눈빛을 반짝이면서 서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거란다. 그 아이는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서 어른들 앞에 마치 모델처럼 무슨 마네킹처럼 자기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애들 이렇게 하다가 나를 불렀을까? 내가 만만해 보여?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지도 않습니다. 기꺼이 그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마 자랑했을지 몰라요. 엄마,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 그 이상한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 많이 모였는데 갑자기 나를 오라고 그랬더니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이 아이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가 그래서 그걸로 끝이야? 끝이야. 쓸데없는 녀석.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실속도 하나도 없이. 예.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 예. 어른들의 세계는 그거죠. 실속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아마
일생의 기억이겠죠. 너무나 순전하게. 겸손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다른 마음이 없이 부름받은 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전제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귀의 잔등과 같이 그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은 그래서 영적인 성품이에요. 영적인 성품으로서의 이 겸손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성품으로서 우리가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은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예? 겸손은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낮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전부 다 자기를 너무나 의식하는 우리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를 너무나 의식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게 물론 조잡하고 거칠게 자기가 잘났다고 배를 내미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여러분 이 건강에서 하이퍼 지나치게 높은 거 그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휘퍼 지나치게 낮은 거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혈압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고요. 그렇죠? 예. 뭐 갑상선 이것도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예요. 네? 지나치게 뻐겨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굉장한 질병이에요. 그 둘 다가 뭔 줄 아세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마치 불행을 즐기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틀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어두워지고 가라앉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전부 다 나설 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서로 생각해요. 오늘 나는 얼마나 겸손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요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행복하십니까? 찬양하면서 행복하세요? 지난주에 저는 예배드리면서 행복합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여러분과 예배드리면서 또 다른 데 가서도 집회나 또 모임이나 예배드리면서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만나고 이 지상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마 거의 다 누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빨리 부르실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저는 만족이에요. 대부분 만족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면 막 전율이 일 정도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맛보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비밀들 말이죠. 은혜의 비밀들 그리고 생명이 변화되는 비밀들 이거 어떻게 우리같이 정말 죄와 절망으로 죽었고 낙심했고 꼬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역기능이고 뭐 지난주 선교사님 얘기 드리니까 뭐 콩가루 클럽에 뭐 자기는 골드 회원이라고 부모가 두 번 이상 이혼했기 때문에 거긴 골드 회원이래요. 한 번 실버 회원이고 그런데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렇고 그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청장년들과 1.5세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그것도 참 은혜스럽고 좋았지만 찬양도 참 좋았어요. 좋은 찬양 사역자인 것 같아요. 느끼한 목소리를 안 가졌지만 뛰어난 찬양 사역자더라. 그죠? 아주 너무 매끈하게 하지 않는 그런
언사를 갖추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우리도 뭐 스와힐리어, 또 암하리어, 뭐 그 다음에 뭐죠, 마다가스카르의 무슨 언어예요? 말라가시. 그런 찬양 우리도 다 이렇게 불러봤지만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고백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우리의 몸을 타고 막 전류처럼 흐를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 막 개미가 기어가는 거 같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우리 1.5세 또 2세 우리 메인스트림 성도들이, 그분들은 그냥 표정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막 얼굴이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막 은혜가 되고 행복하면 막 그걸 또 막 감추지 못하는 게 막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와, 제 카톡에도 몇 가지 피드백이 왔어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I'm happy too.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이유를 찾고 이것을 영적 생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나는 늘 교정되어 간다. 그건 교도소예요. 예? 교정되어 가는 것은 아니죠. 계속 행복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졌기 때문에 나는 더 깊은 것을 추구해 가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망치나 끌이나 아니면은 뭐 톱이나 아니면은 뭐 핀셋이나 아니면 수술칼이나 그런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나누는 빛과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셨어요.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행복의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성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생기는데 그 내적인 성품은 좋으냐 나쁘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별이 안 돼요. 밖으로 드러날 때는 아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건 좋다 나쁘다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럼 뭘로 됐냐면 단순하냐 복잡하냐로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합니다. 질병은 복잡해요. 죄악은 복잡합니다. 축복은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것을 무지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자란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고 색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혈색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혈색이 밝고 분명하죠. 그런데 아픈 사람은 뭔가 복잡해요.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검사를 쭉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제가 피검사를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정훈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저 검사 오래됐는데 그때 얼굴 한번 힐끗보더니 괜찮겠는데요. 검사 안 해도 괜찮겠대. 건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혈색이 복잡하겠죠. 자, 보고 어디가 안 좋은 거 보세요. 그러면 오세요. 검사해보게. 한 가지 갖고 안 되죠. 이것저것 검사해봐야 되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만 정죄는 복잡합니다. 정죄에는 이중적 정죄가 있어요. 예? 죄를 하나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죄를 가지고 물건으로 지는 또 다른 정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중적 복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분명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을 단순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감정선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안 지나갔어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분의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안 이상해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예요. 안 이상하다니까요. 나를 보는 저 사람의 웃음이 묘하다고요? 아니요, 안 묘해요. 볼살이 처진 거예요. 나에게만 셋이 서 있는데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하고 갔다고요? 아니요, 저 사람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에요. 네. 나를 특별히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착각은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예요. 회개했지만 사실은 나는 회개를 제대로 안 했는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자기가 한 말을 마음에 있는 거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속에서 이간을 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회개했으면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거예요. 회개해놓고 아니야 이 내 마음이 100%가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못 고쳐. 회개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받아. 하나님 결제 끝났어. 그러니까 예, 지금 택배가 돌아 어디론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 오기로 돼 있는데 계속 컴퓨터 찾아보는 분들 있죠. 예, 안 올지도 몰라. 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전화해보고 어디 왔는지 어디 왔는지. 예, 받은 줄로 믿으세요. 독일에서는 꼭 와요. 네. 아프리카에서도 어지간하면 다 와요. 나는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아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오래 가요, 여러분.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네, 엄청 오래 가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은 은혜 받아야 소용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소용있어. 소용있습니다. 아니 은혜 받는 게 소용없으면 세상에 소용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예, 단순해야 은혜 받아요. 단순해야. 단순하다는 걸 머리가 나쁘거나 예? 뭐 생각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뭐 그런 점이 좀 있긴 하지만 명백하고 순수하다는 말이죠.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나서도 찜찜한 걸 어떻게 사모하겠어요? 그렇죠?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사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 단순해지고 그러므로 나는 행복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위요? 이 코 흘리면서 연방 장난기 어린 눈망울을 돌리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행복해하는 이 어린아이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 찾으라 찾지 않겠느냐.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느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니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그 생명을 그 놀라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중한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이 그것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파이디아,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에서 또한 같은 말로 the servants, 종들이라는 말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 주인의 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는 천국 안에서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대장이인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그 말은 너무나 비하적인 틀린 말이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내일
나의 은사가 끝나면, 그리고 내일의 나의 운명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과 함께 기뻐합니다. 내일도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예, 아멘이라고 선뜻 나서는 그가 그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바로 그러한 에덴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